노컷 뉴스 2024년도 7월 17일자 기사네요. 나경원 박근혜 기소한 한동훈 윤도 할 건가? 한동훈 나경원 패트 때 공소 취소 부탁했죠? 라는 기사입니다. 참 너무 이게 날카롭게 공격하네요. 교섭단체 연설 못하는 원외 당대표 약해. 탄핵이 공포 마케팅 나이브해 구실 주는 것. 한 탄핵 맡기는 커녕 리스크 더 높이고 있어. 계양을 마포를 마음대로 시스템 공천 아냐. 이 방송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진행 김현정 앵커고 대담은 윤상현,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입니다. 김현정 여러분께 지금 CBS 김현정 뉴스쇼가 마련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원희룡 후보 주도권 15분에 이어서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의 주도권을 넘깁니다. 나경원 후보 역시 15분 드릴 텐데요. 질문 시간은 가능한 1분 내로 좀 제한해 주시면 좋겠고 상대 답변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2명 이상 가겠습니다. 나경원 요새 우리 여론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한동훈 후보를 선택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잘 싸울 것 같아서 거기 핵심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티키타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한 부분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잘하셨지만 우리 법사위 김도욱 의원장, 유상범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의 의원 등이 같이 또 엄호해줬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큰 마이크가 뭐냐. 당대표로서 본회의장에 가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배지를 달지 않는 당대표는 들어가서 교섭단체 연설을 대표 연설을 못합니다. 이런 무기의 불평등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한동훈은 얼마 전에 토론회에 나가서 후보님께서 본인이 스피커가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약하다는 얘기죠. 나경원이. 제가 스피커가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까? 남경원, 한동훈 후보 그거는 아니죠. 한동훈, 제가 스피커가 약합니까? 이제 입시름 하네요. 나경원, 왜냐하면 본회의장 45분을 똑같이 말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국회가 전장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같이 싸울 수 있는 이재명 당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우리 당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입장도 못한다. 그렇다면 원내대표하고 아주 조율을 밀접하게 하는 것도 어렵다. 또 45분이라는 스피커도 못 갖는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랬어요. 뭐 한동훈 제가 10초라도 답변할 시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경원 아니 그거는 아까 본인은 김현정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연설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의원님께서는 지금 처음 당대표 출마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두 번 나올 때 둘 다 원해셨습니다. 나경원 그때는 이유가 한동훈 그때는 스피커 신경은 없었고 그때는 국회에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 똑똑하네요. 말 받아치는 거 좀 보세요. 나경원 그때는 정장터가 선거였습니다. 한동훈 그때는 정장터가 국회가 아니었어요? 나경원 대선을 앞둔 거였고요. 그리고 총선을 앞뒀습니다. 이번에는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법 탄핵을 이야기하고 국회가 주전장터이기 때문에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제 토론에서는 그렇게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탄핵이라는 과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탄핵이라는 공포 마케팅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한동훈.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는 국민들과 당신이 저와 나경원 대표 중에서 누가 그걸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나경원, 저는 그게 말씀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탄핵이라는 걸 추진한다고 보는데 왜 자꾸 탄핵은 과거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지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탄핵에 대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청문회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면서 한동훈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니, 이건 질문이 아니니까 조금 이따 말씀하시죠. 자꾸 이렇게 끼어드시지 마시고. 한동훈 연설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나경원, 아니, 1분 안 넘었어요. 김현경, 질문 주시죠. 나경원, 저는 사실은 탄핵 후 구실마저 주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이브한 인식 플러스 구실을 준다는 거죠. 첫 번째, 아까 이관섭 실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관섭 실장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말했습니까? 본인을 사퇴하라고 한 것은 당무 개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동훈, 제가 당무 개입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얘기한 것은 없어요. 어제 나경원 대표님께서 본인에 대한 것을 사실상 당무 개입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경원, 우리 한동훈 후보는 꼭 거꾸로 반문하듯이 갖다 집어넣으시는데요. 제가 저에 대한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끝까지 방어해드렸죠. 대통령을 이관섭 실장이 사퇴하라는 것을 원희룡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당무 개입이라고 온천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 플러스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 공천 관리위원장 누구 시키라고 했다. 이걸 탄핵, 그것을 형사 기소하셨어요? 하셨었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한동훈.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게 기소됐다고요? 나경원. 그거 플러스 여론조사한 거다 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기소하셨죠? 한동훈, 공천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나경원, 공천 플러스 공천 관리위원장을 시키라고 하는 것까지 기소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관섭 실장이 나한테 사퇴하라고 그랬다. 이걸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하면 당무 개입은 형사 기소 대상 맞죠? 나경원, 아니, 형사 기소 대상 맞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답변한다고 그러신데 질문에는 답을 안 하셨어요. 형사기소. 한동훈, 그게 쭉 얘기해놓고 나서 그렇게 짧게 물어보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께 오해하실 것 같고요. 나경원, 아니, 형사기소 하셨습니까? 아닙니까? 당무개입이라는 것을. 한동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실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유죄 판결이 났죠. 유죄 판결이 났죠. 이렇게 말씀드리죠. 나경원 기소를 했으니까 유죄 판결이 났죠. 기소 담당 검사가 아니셨습니까? 왜 본인한테 불리한 걸 답을 안 하세요? 한동훈, 말장난을 하시네요. 나경원, 보통력이 아니죠. 아주 아까 그, 뭐, 박근혜 갖다가 뭐, 찍어 넣는 거 보니까 아주 아프게 찌르더라고요. 근데 이 한동훈이도 머리가 좋잖아요. 나경원, 아니, 그걸 말장난이라고요? 이건 토론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시죠. 말장난이라니요. 한동훈,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경원,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건 자꾸 구실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당무개입이라는 기소 자체가 굉장히 법조인들의 시각에서 잘못된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관섭 실장이 본인에게 사퇴하라고 했다는 것을 온천하에 공개합니다. 이번에 김여사 문자에 관해서 당무개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이 대답하면 또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냐? 우리가 탄핵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내용입니다. 한동훈,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김현정, 시간 재고 있습니다. 나경원, 지금 자꾸 구실을 주신다는 점에 탄핵을 맡기는 그냥 오히려 리스크를 더 높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질문하겠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참 말씀 국회에 와서 잘하셨는데요. 저는 외화 내빈이란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까?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한동훈,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좀 몰상식한 얘기 같아요. 아주 입신이 보통. 여기서 이제 저 나경원이하고 이제 그 계속 이제 찍고 까부네요. 너무 길어서. 나의 정치 코멘트는 문재인 정부 때 조국과 문재인이 여론과 연합하여서 박근혜 탄핵 구속으로 이어진 정치적 사건에 일개 검사한테 책임을 묻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한동훈이 그때 무슨 대통령이었어요?
그것을 저기 몰고 간 것은 조국감 저그 문재인 정부와 그 여론들이 박근혜를 갖다가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했죠. 이게 무슨 뭐 일개 저기 한동훈이 혼자서 그럴 이유도 없었고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었죠. 자기 한동훈은 그 지금 참 정치적 사건을 일개 검사한테 책임을 묻는 거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그는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고 나경원의 질문에 한동훈을 찍어내는 노림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한동훈의 말펀치도 역시 두뇌 플레이에 맞받아치는 솜씨가 비상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한동훈이 시켜도 좋겠네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러나 국민의힘당은 가능성 있는 후보를 너무 상처내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네요. 노컷 뉴스 오늘 2024년도 7월 17일자 나경원 박근혜 기소한 한동훈 윤도 할 건가 해서 참 얄밉죠. 한동훈 나경원 패트 때 공소 취소 부탁했죠? 라고 그렇게 질문했네요. 이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